제가 지옥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에는 뭐 그런 지옥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여기저기 여러 군데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일단은 형제를 보고 저 개자식, 이제 나가라고 개자식이란 말이야. 형제를 보고 그 자식 개자식 같은 놈. 문 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제 그거를 자꾸 조건적 입장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 만약 너희들 중에 형제를 개자식이라고 그런 놈이 있으면 내가 그 놈을 지옥에 뭐예요? 보낼 거라. 이렇게 자꾸 읽어버려요. 그렇게 안 읽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뜻이 아니면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을 훈련을 시켜야 돼요. 무조건 그냥 다 조건적으로 보여. 근데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볼수 있을까? 마치 사단이 한 일을 하나님이 한 것처럼 얘기하면 그건 조건적으로 보여.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무선적 표현이더라? 감성적, 역설적 표현이더라.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항상 글자만 보면 안 돼요. 그 글자 뒤에 숨어 있는 은밀한 뜻을 봐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유대교인들이 기도하는 풍습은 아주 거창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도 갑자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시여,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도를 상당히 외부적으로 여러 군중들에게 과시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기도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자, 너희는 기도할 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우린 자꾸 내가 어떤 의로운 일을 행하면 다른 사람이 보기를 원해. 이상구 박사처럼. 그렇죠. 다른 사람이 안 보면 괜히 억울해. 근데 이런 것이 우리의 유전자 속에 어떻게 다 입력되어 있어서 정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는 것은 다 하나의 위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위선을 자꾸 행하고 싶어. 그런 유혹을 우리가 받죠. 그리고 불쌍한 사람을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이제 이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는 외식이라 그럽니다. 겉으로 뭐예요? 나타나게 하지 마라. 쉽게 얘기하면은 위선을 부리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불쌍한 사람을 도울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어떻게 모르게 해요?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라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어떤 그런 선행을 할 때, 우리는 그냥 아무도 없는 데서 다른 사람이 안 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더 좋아해. 그게 이제 문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나는 순수하게 불쌍한 사람을 도왔는데 그때 마침 아 이쁜 여자가 지나갔다. 그러면 하나님만 보고 기뻐하신 게 아니라 그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서 본 게 더 기뻐. 이제 이런 내가 아무리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착한 일 선행을 한다고 해봐야 결국은 그것이 위선이다. 위선이다. 참 이 위선을 버린다는 것이 오른손이 왼손이 하는 걸 모르게 하는 것만큼 뭐예요?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꾸 이런 이 말씀합니다.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나타나게 하지 마라. 네가 순수한 마음으로 했더라도 그게 나타나버리면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너는 그 다른 사람이 알게 된 것을 더 기뻐할 것이고 진짜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만 알았을 때는 네가 갖는 기쁨은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맛볼 것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봐버리면 너는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 맛보지 뭐예요? 못하고 그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 기쁨에서 끝나버릴 것이다 이 말이. 그래서 자 예수님은 뭐를 좋아해요? 은밀하게. 다른 사람은 모르도록 하는 게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하게 탁 하면 너는 아 하나님이 자 은밀하게 하면 다른 사람이 칭찬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할 수가 없어.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인간적인 칭찬, 인간적인 존경, 그거보다 더 큰, 더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는 그 기쁨을 네가 맛볼 텐데. 사람들이 알게 하면 그 기쁨을, 그 사람들이, 우리는 결국은 사람들이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는 것보다 뭐예요? 더 기뻐버려, 그냥. 그것을 믿고, 앞으로는 은밀하게 하나님만 아시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6장 5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큰 길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뭐를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자기 상이 뭐요? 상 받았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을 받지 않고 사람들이 하는 칭찬의 상, 그런 상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자꾸 우리 상만 받으려고 그러지 하나님의 상을 우리도 모르게 외면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너는 예수님이 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뭐예요? 한 문까지 닫으래. 아시겠죠? 문도 닫으래. 왜 문이 열려 있으면 혹시 누가 지나가다가 아이고 이상구 박사님 기도하시네. 역시 참 박사님 훌륭하셔. 그러고 지나갈 것을 이상구 박사가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 그렇죠? 그건 누구나 그래요. 이상구 박사는 안 그럴 거라. 문 열어놓으면 할 수 없어. 이상구 박사. 그래서 문을 딱 닫아버리면 뭐예요? 닫아버리면 이제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은근히 섭섭해. 참 우리는 그런 그만큼 위선적인 존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절대로 저는 문 안 닫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없어요. 솔직히. 그 정도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사람들의, 예. 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위기 속에 계시다? 은밀한 분위기 속에 있는 거지 시끌벅적 떠들썩한 분위기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용한 가운데 우리와의 아주 그 은밀한 정말 니캉 내캉만 니캉 내캉만 대화자 이런 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니캉 내캉. 그래서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정말 순수한 연애를 한다. 그러면 아무리 재미있어도 다른 사람들 시끌벅적한 데보다 어디가 더 좋아요? 니캉? 니캉만 있는 게 제일 좋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시끌벅적하게 있는 것보다는 니캉? 니캉만 은밀하게 대화를 하자. 그런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참 좋지 않아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시끌벅적한 가운데 폼 잡는 게 훨씬 더 재밌어.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계속 은밀한 중 또 나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뭐예요? 뭐를 갚아요? 갚기는 뭐를 갚아? 네 손해본 거 갚을 게다 이 말입니다. 그럼 손해본 게 뭐예요? 칭찬, 존경. 인간적인 칭찬과 인간적인 존경을 네가 못 받았을 테니까
그거를 대신해서 그거보다 훨씬 더 행복한 큰 기쁨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자, 이제 자 이런 개념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자, 제 자식은 아주 나쁜 놈이다, 개자식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내가 지옥불로 들어가게, 이렇게 보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뭐예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리라일까? 지옥불에 들어가리라일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일까? 자, 마태복음 5장 22절에 있군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뭐요? 받게 되고. 참, 형제를 대하여 개자식이라 하는 자는 공회 잡히게 되고, 미련 잡히게 뭐요?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왜 성경은 분명히 되리라 그랬는데요? 왜 자꾸 사람들은 들어가게 하리라라고 읽을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네.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리라 하는 말은 다른 형제들 보고 미련하다 그러다면 내가 그 녀석을 지옥불에 뭐요? 들어가게 할 것이다. 내가 쳐넣을 것이다는 뜻이고. 되리라는 뭐예요? 되리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안 해도, 지옥불에 쳐넣지 않아도, 지가 지 발로 뭐예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맞아요, 맞아요? 왜 맞아요? 미련한 놈, 개자식. 그러면 벌써 내 마음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 증오심, 분노. 그렇죠. 나는 이미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누굴 보고 미련한 놈, 개자식. 그러면 나는 이미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쳐넣을 필요 없어. 지 발로 뭐예요? 지옥으로 들어가게 돼요. 지옥 흙입니까? 네? 지옥 흙입니까? 오케이. 자, 일단 이제 이 정도로 하고,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서원장은, 이 지옥이 진짜로 없었으면 좋겠는데, 성경 보니까 지옥이 자꾸 튀어나와,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지옥이 가장 확실하게 튀어나오는 곳으로 갑시다. 이거 가지고는, 제가 말한 게 더 맞아. 그렇죠? 그런데, 진짜로 지옥불이 있는 곳으로 가봅시다. 자, 누가복음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지옥이,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있다고 주장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많이 들이다대요. 지옥이란 곳은 사실 사단이 있는 이 세상이다 라는 그런 저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할 때 주로 이거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 이제 한 부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지가 나옵니다. 거지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얘기를 읽기 전에, 이 부자, 거지에 대한 그 당시 유대교의 그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건 뭐냐 하면은, 부자는 왜 부자냐? 거지는 왜 거지냐? 이거를 설명할 때, 그 당시 유대교에서는, 거지들은 조상 대대로 뭐예요? 아주 죄가 많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거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거지들은 그런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도착점은 어디다? 죽고 나서 지옥이다. 그렇게 딱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교는 이제 철저히 조건적이니까 그런 생각이 어울리는 거죠. 그 다음에 부자는 왜 부자인가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착하게 그거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줘서 후손 대대로 부자가 되게 했고 그 부자들은 결국 죽어도 어디로 갈 것이다? 천국을 갈 것이다. 결국 착하냐 나쁘냐. 그래서 착하면 하나님이 복을 줘서 천국도 보내고 현세에서도 부자로 살게 해주고 이제 나쁜 놈들이면 그건 또 거짓이다. 그리고 결국은 죽어도 지옥불로 들어간다. 이렇게 뭐 철저히 무선적이요. 조건적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다 조건적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조건적,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조건적으로 믿으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무슨 다른 우상 종교를 믿건 뭐 미신을 믿건 예수를 믿건 솔직히 아무 차이가 없어져요. 아무 차이가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는 다 똑같아.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이다는 면에서는 그런 잡신들의 종교나 뭐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나 다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는 이 세상에 유일하게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조건 없이 믿음으로만 주신다. 그래서 그렇게 주시는 구원을 뭐로 주시는 거라?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만 그렇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하나님이 그 예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냐? 그때 이제 십자가 얘기를 해야 돼. 십자가에서는 누구누구를 위하여 죽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 세상에 지금 살아있고, 이 세상에 앞으로 태어날 뭐예요? 모든 인간을 자기의 피를 흘려서 조건 없이 구원을 하신 것.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면 거기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기껏 우리가 조건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믿어달라는 거야. 그 십자가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라면 그거는 할수 뭐예요? 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내가 뭐 해버린 거예요?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강제로 주실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이것만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종교, 즉 하나님이 인간으로 되어 가지고 와서 우리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어준 그런 종교는 없어요, 여러분. 없어. 없어. 그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를 믿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안 믿으면 결국 뭘로 돌아간다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 얼마나 무조건적이요? 왜?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본래 흙이었으니까 손해볼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이야. 무조건적. 그런데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이라면 말 안 들은 놈 뭐예요? 나쁜 놈들 뭐예요? 불태워. 영원히 뭐 죽지도 않도록 맨날 태워야 돼.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보다 더 잔인해. 그렇죠? 사람들도 그렇게 안 죽도록 계속 수천 년, 수만 년을 태운다. 그래가지고 천국 가가지고 뭐예요? 천국 가니까 이 얘기에서 나오는 대로 그 불타는 지옥이 보여 안 보여? 보여. 네, 보입니다. 네? 보여요. 보여가지고 여러분 한번 이거 상상해 봅시다. 옛날에 여러분의 할머니가 예수를 안 믿고 죽었다. 그래서 지옥에 가 있어. 그래서 내가 천국 가서 이렇게 보니까 할머니가 나보고 상고야, 상고야, 나 목말라 죽겠다. 그래서 하면 천국은 불 안 타는 지옥이요. 불 안 타는 지옥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옥, 여러분이 이전에 알고 계셨던 지옥설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본 오해였다. 오해의 결과였다. 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인식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점을 우리가 집어내야 돼. 그렇죠. 그래서 한 부자가 있고 한 거지가 있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부자와 내가 생각하는 부자,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지와 내가 생각하는 거지가 뭐예요? 다르다 이 말이야. 너희 생각은 틀려먹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은 뭐예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지금 이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이 얘기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말이라 하는 얘기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거지가 있는데 자, 부자는 뭐 해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호화롭게 쾌락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거지는 뭐?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찌꺼레기를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져서 영양실조로 자꾸 피부에 흔대가 생기는데 개들이 와서 그 흔대를 핥는 그런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이게 모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뭐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 너희들은 조상을 잘못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거지가 됐으니,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희를 거지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도와주면 뭐예요? 먹을 걸 자꾸 주고 그러면 하나님 뜻에 뭐예요? 그러니까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고생을 해야 되는 거야, 거지들은. 참 부자들이 마음 편하게 됐어. 그렇죠? 그 인도 가면 그렇습니다. 인도 가면 막 거지, 그 힌두교의 사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에 죄가 많아가지고 결국 이성에 태어나서 거지가 되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하나도 불쌍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뭐 동냥을 준다든가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들은 인도 사람들한테는 뭐 동냥 안 해. 이제 그런 거하고 똑같다며. 그러니까 이게 조건적 종교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자, 이런 부조리, 사랑이 없는 사회가 됐다. 자, 그 거지가 죽었습니다. 죽어. 자, 예수님이 놀라운 말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들을 때는 뭐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왜? 거지가 죽었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데? 지옥인데.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요. 자, 여기에, 이게 이제 천국에 들어갔다는 말을 예수님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고 표현합니다. 그건 왜 그럴까?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누가 더 중요해? 아브라함이, 우린 아브라함이, 우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잘 안 하고, 우리는 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막, 아브라함이 죄, 아브라함을 우상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현재 그 당시에 유대교인들이 믿고 있던 믿음의 문제점을 어떻게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지적해서 올바로 가르치실 목적으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목적을 이제 여러분 알겠습니까? 예. 맞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부자가 어디로 갔다고? 부자가 음부, 지옥. 지옥을 또 음부라는 표현으로 뒀습니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것도, 그 당시 유대교인들이 말이야. 이것도 뭐야? 예수님이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요? 너희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게 전부 뭐요? 조건적이기 때문에 다 틀렸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르치는 것은 너희들 가르치는 거하고 완전히 뭐요?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이 지옥에 가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 거지가 이름이 나사로예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여기 문제점 없어요? 자, 이마 하나님을 부를 줄 모르고 뭐예요? 자꾸 아브라함이 우상. 너희들은 인간 아브라함을 우상으로 삼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뭐요? 고민하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 뭐가 나타나 있어, 이 말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에요. 나사로를 좀 자기 있는 곳에 어떻게 보내달라 해. 문제 없어, 여기? 그 못된 갑질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웃긴다, 이 말이에요. 그 나사로, 그래서 이건 뭐,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천국 가면,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뭐요? 다 동격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희들은 뭐요? 너희 한국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므로 이방이다. 이릅니다. 아시겠죠? 혈통이 다르다 이거야. 그 혈통이 너무 중요해. 그러나 성경은 더 이상 혈통은 무효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인 자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이스라엘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 부자가 아브라함,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하고 지금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대화가 가능하다는 이 웃기는 얘기야. 아시겠죠? 여러분, 그 뭐 천국 가서도 뭐 맨날 지옥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만 하다 뭐 자꾸 핸드폰 울리고 이래서 하면 자,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한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를 통하여, 저는 이 얘기를 실제 얘기가 아니고 뭐요? 비유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이게 실제로는 너무 말이 뭐요? 안 되고,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교의 그 조건적 종교의 비합리성을 부각시켜서 보여주는 얘기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가로대.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것도 또 무슨 적이요? 너는 실컷 좋은 거 다 누렸으니까 지금은 고통을 받아도 되고 나사로는 거지로서 고통을 받았으니까 천국에서 좀 편안하게 지내는 게 어떠냐? 이게 말도 안 돼, 그것도. 그렇죠? 자, 그리고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뭐는데? 대화는데? 그러다 보여.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가 지옥 가가지고 헌태야 이래 싸면 이게 진짜로 안 믿은 분들은 흙으로 돌아가는 아무 벌도 아니야. 그건 뭐요? 그 본래 자기들 상대였으니까.
그게 훨씬 더 합리적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랬더니, 부자가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브라함 아버지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참, 또, 천국에서 또 내보내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 전체가 비유가 아니고 실제라면 이건 웃겨도 뭐예요? 한참 웃기는 얘기예요. 그거를 여러분 알아요. 이게 유대인들의 종교, 그 유대교의 비합리성, 조건적 비합리성을 타파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보내서 뭐 하라고요? 내 형제 다섯 명이 있는데, 아마 다섯 형제 중에 아마 제 맏형이었던 모이죠.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 나사로를 좀 밖으로 세상으로 다시 보내가지고, 그 부잣집에 가가지고, 거지 나사로 가서 아시다시피 제가 죽었지 않습니까? 제가 죽었는데 사실 제가 천국을 갔고, 제가 지금 천국에서 왔고, 근데, 선생님들의 형님은 지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형이 나한테 부탁하길래 내가 여러분들을 찾아왔는데, 형같이 그렇게 살면 이게 앞으로 지옥 가실 테니까 지금부터 천국을 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맨날 파티나 열고 술이나 처먹고 이렇게 살면 형님처럼 결국 지옥에 갈 것 같으니까 앞으로 착하게 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저 같은 거지가 있으면 밥도 많이 주고 불쌍한 사람들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옥을 가지 마시고 천국을 가시도록 하세요. 그렇게 부탁한다 이거야. 자, 그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의 문제점. 그것도 조건적이죠. 그렇죠. 지금부터 천국 가시려면 지금부터 어떻게? 착해야 된다 이거야.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그러면 그 부자 동생들이 그날부터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마음에 어떤 감동을 받아서가 아니라 진짜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이런 분이구나. 그거를 깨달아서가 아니라 야, 형님은 지금 지옥에 있단다. 우리는 거기로 가면 안 돼. 그런데 형님은 왜 이런 부탁을 했을까? 지옥에 있는 형님은 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을까? 응? 응? 고통스러우니까 동생들은 와서 고통받지 말라고? 그런 면도 조금 있긴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어떠냐 하면, 그 동생들을 천국에 보내놓으면, 보내놓으면 상당히 편리할 것 같아요. 동생들이 천국 가가지고 이 형이 고생하고 있는 거 설마 뭐요? 뭐라도 하나도 던져주고. 이게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엉망이야, 엉망. 모든 것이 이게 진리가 그 속에 있어요, 없어요? 진리가 없는 거야. 철저히 조건적인 세상적인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권선 뭐요? 징악적. 선을 행하면 다 악을 행하면 뭐요? 벌을 징계를 주고 그런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그 새벽 기도를 어저께 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새벽에 깨니까 막 피곤해 죽겠는데 그런데 안 가면 하나님이 뭐요? 그래도 와야지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응? 그때는 내가 진짜 피곤하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나 오늘 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 오늘 보니까 쉬어야 되겠네. 어저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을 푹 안 자면 뭐예요? 하나님의 뉴 스타트에 뭐가 있어? 휴식이 있다고! 그리고 뭐가 있어? 절제가 있다고.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요. 피곤했을 경우에는 휴식하고 일을 절제해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잠이 부족해도 충성을 해야 하나님은 우리 면역력 떨어질까 봐 절제해라. 그리고 휴식 충분히 자라. 자라. 근데 나는 자기 싫어도 잠 와요, 나요? 옵니다. 그래서 이제 억지로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서, 그러니까 졸려서 죽었어. 여러분. 주일 예배 시간에 잠 와요, 안 와요? 와요. 왜 와요? 왜 와요? 나는 안 자고 싶어. 왜냐면, 목사님이 내가 또 조는 거 보면 또 믿음 없는, 응? 교인이라고 또 그렇게 오해할 것 같고, 나는 안 잤으면 좋겠어. 나는 목사님 설교를 좀 들어야 되겠어. 그런데 나는 자꾸 졸려.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뭐요? 네 잠이 부족한 여러분. 이게 운전하는 것 꼭 같아요. 나는 졸기 싫어. 나 빨리 도착해야 돼, 지금.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뭐요? 졸려 안 졸려? 졸려. 하나님 그 무슨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빨리 도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뭐요? 이대로 가다가는 너 대형 사고 나니까 일단은 뭐요? 자라 이 말이야. 일단은 차 세우고 졸림쉼터에 들러가지고 자라 이거예요. 요즘 말이야 졸림쉼터도 위험하더라고. 왜냐하면 이제 어떤 사람이 한숨 푹 자고, 아따, 잘 잤다. 이제 출발해야 되겠다. 하고, 턱 차, 문 열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기지개로 한번 켜려고 쫙 이러는데, 새로 들어오는 차가 막, 꽈다! 받는 거야. 왜? 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아, 졸림쉼터구나. 아, 아이고 다행이다. 이제 졸림쉼터 찾았구나 해놓고서는 죽어버린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 자라. 네 생명이 더 뭐예요? 충성.
무슨 그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네가 진짜 나한테 충성하고 싶거든. 내 시킨 대로 뭐요? 지금 차야 네가 병이 안 나, 네가. 그렇죠? 그래서 아빠 나 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 사람은 일하는 거 좋아해요. 드립다 막 옆에서 보면 야 이제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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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조금만 더 안 돼 조금만 더 네 그만하라고 그만 그만해 내가 보면 더 하면 안 된다고 그 꼭 하나님하고 죄인 얘기인 것 같아 이 남편은 하나님 같이 돼 가지고 그만해 그만해 그거 내일 해도 되잖아. 내일 하라. 아, 지금 해주는 게 좋아. 그럼 내일 또, 내일 몸살 한다. 그래서 주장 가만 보면, 일 왕창하고 몸살하고, 왕창하고 몸살하고. 그러다가 세월 가는 거야. 컨디션 좋다. 그럼 뭐요? 막, 그럼 막, 없는 일도 만들어가지고 막. 근데 나는 우리 사람 좀 몸살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뻔해. 하나님 볼 때 뻔해. 이건 무리야. 그래서 하나님 쉬어라. 자거라.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자야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게 안 하면 뭘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니까 이건 안 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자 그 형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그 동생들에게도 뭐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모세가 쓴 글과 선지자들이 쓴 뭐요? 글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요? 그게 성경이야. 성경은 다 교회 가면 배워. 그런데도 이 부자 동생들이 정신을 못 차려. 왜? 교회 가도 교회 지도자가 뭐라고 가르쳐 부자 형제들한테? 여러분들은 조상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복을 줘서 이렇게 돈을 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11조를 하나도 안 틀리고 뭐요? 꼭꼭 잘 내고 교회 기부금도 잘 내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가지고 여러분들 앉혀놓고 암 환자들 암 말기 환자들 앉혀놓고 여러분이 이 뉴스타트 센터에 기부를 할수록 더 잘났습니다. 이러면 막 선풍기 막 수백 대가 들어요. 아시겠죠? 네?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꾸 우리는 조건적 압력을 느끼고 사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이 뭐예요? 또 은근히 뭐예요? 돈 많이 얻으려고 자꾸 더 조건적으로 가르치면서 그 부자들에게 뭐요? 은근히 돈을 뭐요? 뜯고 또 얼마를 기부했다고 또 주보에다 다 내고, 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거지 나사로가
그 동생들한테 가서, 내가 죽었다가 지금 천국에서 다시 돌아왔다. 그래도, 벌써 뭐예요? 성경, 모세와 선지자들을 믿지 않는다면, 거지가 나가서 그렇게 얘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설령 거지의 말을 믿고 지금부터 착하게 살자. 해봐야 뭐요?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 왜? 그렇게 선행, 착한 일을 하는 것도 결국은 뭐 없이 하는 거라고? 믿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자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죄니라. 예. 네. 믿음이 뭐예요? 내가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여 이미 천국에 가도 천국 시민권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이옥균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고 그랬어. 아시겠죠? 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 없다? 제가 미국 갈 때요. 1970년에 미국을 향하여 떠났는데 그때 대한민국 진짜 형편이 없었어. 그때 여러분 막 길거리에 막 아스팔트도 안 돼 있고 뭐요 흙길에다 비가 오면 막 진흙탕이고 예 거기에 막 연탄재를 막 버려 가지고 막 연탄재가 쌓이고 막 그 1970년대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제 꿈이 어디 가서 사는 거예요? 미국. 그 미국에 그 당시 그 유명한 잡지 사진 잡지 라이프 잡지라는 잡지. 그걸 보면 막 천국이야 이 동네는. 미국. 그래서 이제 이제 그때는. 미국의 의사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부족한 의사를 채우려고 미국 그 의사 협회에서 각 나라에 가서 미국 의사 자격 시험을 쳤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는 연세대학교 강당에서 전국 한국 모든 의과대학 졸업생들, 그해 졸업한 학생들 다 같이 쳤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붙으면 미국이야. 아시겠어요? 붙으면. 그래가지고 거기 붙었다 하면 그 붙은 합격증 가지고 미국 대사관에 가면 그대로 뭐요? 영주권 나와.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영주권, 그 그린 카드라 그래. 그거는 직접 못 받아. 그 이제 종이로, 이제 영주권이 이제 발급되었다. 그거 편지를 들고 이제 미국행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나의 영주권은 어디에 있다? 미국에 있다. 그래서 그때는 비행기가 미국으로 바로 못 갔습니다.
반드시 호놀룰루를 하와이를 거쳐서 가죠. 그래서 호놀룰루 공항에 탁 도착하면 거기에 미국 이민국이 있어. 거기에 이 편지를 들고 어떻게 탁 들어가면 그린 카드, 요만한 카드, 미국 영주권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미국 영주권 받는 것도 얼마나 기뻤는데.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늘의 영주권이 아니고 뭐예요? 시민권이라고. 시민권. 시민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나를 하늘 시민으로 해 주셨다를 믿는 믿음으로 발급이 돼 있다고 지금. 아시겠다. 그거를 믿으란 말이야. 그거를 믿으면 여러분이 아 설령 아 이거 이거 컨디션이 안 좋네. 아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좀 어? 설령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그래 죽어봐야 뭐요?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니 그게 대수냐 이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아니겠죠? 그래야만 그게 또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암이라는 질병의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야말로 치유에 뭐요? 가장 도움이 된 거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에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기다리는 네. 이런 기쁨이 없이는 생기가 나요 안 나요? 아, 이런 기쁨이 없이, 아, 이 정도로 십일조를 착실히 내고, 이 정도로 새벽 기도를 나가고, 이 정도로 헌금도 열심히 했으면, 대충 합격선에 들어가, 가지 않겠나, 아마. 아. 그러면 또 사단이 뭐라 그래요? 꼴랑 고고 해가지고 천국 간다고 그러면 또 불안해지는 거야. 여러분 그런 사단의 장난 지배하 지배로부터 자유 그렇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요 자유케 하리라. 자 그래서 결론은. 이 누가복음 16장의 지옥 얘기는 지옥이 실제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얘기는 뭐예요?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